그래서 6세트 김다영 한지은 선수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자, 김다영 선수 자으로 길게 2세트 초구도 성공. 이번 6세트 초구도 성공. 좋은 선수예요. 하얀 공인 쪽으로 피켓치기. 길게 한번 가야 되는데 파란 공이 조금 장쿠션에 붙어있다는 것이 조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끌림이 부족해요. 자. 끌림이 부족해요.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더 마른 두께로 출발해야 되는 빗개칭인데 두께에서 살짝 오차가 남았습니다. 자, 한지은 2세트에 몸이 좀 덜 풀렸었어요. 그렇죠. 뚜렷이. 오, 좋아요. 그렇죠. 살짝 줄여주면서. 네. 아주 좋은 연결이 나왔죠. 네. 자, 각도를 꺾일 수밖에 없는 출발 각도. 즉, 여기전을 조금은 활용해서 2에서 일단은 각도를 키우는 거죠. 네. 아우, 현명했어요. 자, 아주 뭐 고급진 기술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 뱅크샷. 네. 맞고도 나올 수가 있는데. 확률이, 네. 여러 가지 확률이 있었지만은, 지금 마지막 노란 공을 터치할 때, 방향이 살짝 왼쪽으로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 맞았어요. 네. 이번 6세트 9점 경기이기 때문에 김가연과 한지연 선수에게는 9점이 많은 점수가 아니에요. 일단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네. 자, 짧게. 네. 자, 짧아요. 깨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략 한 2시 당점으로 들어가는데 3시 당점으로 들어갈 때 이 각도하고 확연하게 좁혀오는 내공의 환경이었어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뱅크샷입니다. 마땅히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긴각 출발. 승부수를 한번 띄워요. 긴가요? 와, 아, 길었네요. 3연속 뱅크샷 시도였고 4연속 뱅크샷 시도였죠. 가운데 이제 한번 성공. 자, 이제 한 점차. 옆돌리기. 코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진행하는데 공간이 자, 와, 네, 득점. 김가연 2점째 득점입니다. 자, 동점타. 공 왼쪽으로 조금은 플러스 출발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 그리고 당점을 확실하게 빼줘야 돼요. 톡 건드리고만 가야 돼요. 자, 쭉 타고 내려와야죠. 자, 못 내려와요. 어. 네. 자, 짧게 벗어납니다. 워낙 예민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였기에 한번 기대를 해봤지만은 역시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단장탄으로 자 밀어치기예요. 오. 네. 저도 지금 안 걸렸죠. 조금은 많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 단장 단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장 쿠션에 걸리면서 바운딩 샷이 실패로 돌아옵니다. 자 2대 2에서 김가영.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돼요. 아,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우와 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득점. 자, 김가영 3점째 득점입니다. 아까는 상당히 위험한 대회전이었지만은 자 가까스로 키스 잘 모면한 엄청난 득점입니다. 많이 닮았네요. 동생도 당구를 상당히 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자, 끌림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우와, 우와! 자. 우와! 닿기만 자, 하면 지금. 자, 쭉쭉. 쭉쭉. 짧게 야. 내려오죠? 짧게 내려와요. 그만큼 충분히 내공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자, 당점인데. 장점을 확실하게 억제를 시켰어요. 자, 그러나 또 끌림이 너무 많이 전달되면서 예상 밖으로 짧게 진행되는 바깥 돌리겠어요. 자, 진행 방향이 좋아 보였는데요. 최종 짧게 빠졌습니다. 자, 안지현 선수는 지금 계속 뱅크샷이죠. 자, 한 번은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 잡았네요. 아, 득점. 조금은 긴 각도에서 출발했지만은 일리적구 위치가 워낙 좋은 상황. 자. 또 뱅크예요. 자, 투뱅크로 갑니다. 투뱅크. 부드러움을 유지해줘야 돼요. 네. 네. 걸렸죠? 자, 들어갑니다. 뱅크샷만 무려 예. 3개. 2개 연속. 6대 3. 자, 분위기적으로. 잘하면 오늘 또 한지현 선수가 SY를 수렁에서 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부드러움을 유지해주면은 어렵지 않은 바깥 돌리기입니다. 없게. 자, 타고 내려서 들어갑니다. 아이론 오죠. 아이론 SY 바닥은 배치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 있는 바깥 돌리기예요. 네. SY의 꿀단지입니다. 한지현 선수. 네. 자. 쭉쭉 밀리는 스트로크를 한번 사용할 겁니다. 안지현! 아, 바깥 돌아서 내려왔고요. 세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 승점 1점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SY이고요. 그렇죠. 황득희 신정 선수가 7세트 몸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 자,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 왼쪽. 타고 내려오죠. 옵니다. 좋아요. 옵니다. 와요. 올라오면서 100점 마무리. 하이런 7점. 네, 한준 선수 100점 마무리. 3개를 성공하는 세트. 아, 7세트 승부를 불러일으키는 한준 선수입니다. 역시 현재 랭킹 1위다 온 아, 저력 있는 팀이네요. 네. 자, 2, 3, 4세트를 연달아 뺏겼다가 벼랑 끝에서 5, 6세트를 이끌어내는 SY. 한준 선수의 저력이 발휘가 됩니다.